2015년에 신인 구자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거의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타율이 3할 4푼 9리, KBO 역사상 신인 2위에 해당하는 대기록으로 1983년에 장효조만이 구자욱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군 문제를 해결한 데다 얼굴까지 잘생겨서 이미 삼성의 스타 반열에 올라 있었어요. 신인왕까지 자신의 품에 안게 된 구자욱에게 많은 사람들은 대단한 타자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혹자는 라이온 킹의 후계자라고 칭하기도 했어요. 슈퍼루키 구자욱의 활약과 함께 삼성은 2015년에도 한국 시리즈에 진출합니다. 2010년부터 이어진 6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 이처럼 데뷔 시즌에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은 구자욱은 그 이후로 2023 시즌이 끝나도록 8년째 단 한 번도 한국 시리즈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2002년 LG의 신인 박용택처럼요.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에 팀 간판급으로 활약하는 두 명입니다.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는데 삼성을 초토화시킨 2015년의 원정 도박 사건. 2015 한국 시리즈를 목전에 두고 발표된 이 사건으로 주축 투수를 기용하지 못하게 된 삼성은 한국 시리즈에서 두산에게 무릎을 구르며 왕조의 끝을 알렸고, 김태형이 이끄는 두산 왕조가 열렸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 한때 삼성의 멸칭으로 여겨졌던 돈성은 이젠 화려했던 황금기를 추억하는 말로 사라졌어요. 박성민이 NC로, 최영우가 기아로 이적했고, 이승엽과 박한이는 상반된 모습으로 각자 엄청난 화제를 낳으며 삼성 유니폼을 떠나보냈습니다. 2022년에는 박혜민이 LG로 이적하기도 했죠. 주축 선수들이 하나둘 팀을 떠나는 가운데 이승엽 옆에 찰싹 붙어다니던 꼬마 구자욱은 어느새 명실상부한 삼성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한 끗의 아쉬움이 계속 남았어요. 구자욱의 커리어 하이가 신인 시절이었다고 말하는 팬들이 적지 않았으니까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라기엔 이르다는 거였죠. 구자욱이 이런 평가를 받게 된 원인으로는 갈피를 잡지 못한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2016년 개장한 라이온즈파크 우측 담장 너머에는 여전히 라이온 킹 이승엽의 벽화가 있습니다. 데뷔는 3루수로 했지만 이젠 우익수가 익숙한 구자욱은 그 앞에서 가장 많이 뛴 선수일 거예요. 신인 시절부터 이승엽의 후계자로 불린 구자욱의 어깨 위엔 어쩌면 자연스럽게도 이승엽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얹어졌습니다. 훌륭한 타격 능력을 지닌 라이온즈 타자가 이승엽을 목표로 삼는 건 역시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러나 이승엽은 한국 야구 역사상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싶은 선수죠. 그런 가벼운 타격으로 홈런을 뽑아내는 재능은 갖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리그 최고의 타자가 홈런 타자가 아니었던 적은 드뭅니다. 홈런은 팬들을 열광시키고 야구장으로 불러모아요. 이승엽의 잠자리체 신드롬이 있었기에 한국 야구가 암흑기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처럼요. 삼성을 대표하는 저타자라는 상징성, 홈런이 많이 나오는 라이온즈 파크의 특성, 그리고 등 뒤를 지키는 이승엽까지. 구자욱은 팀 타선에 부족한 홈런을 보충하고자 했고 겨울마다 벌크업과 발사각 상승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구자욱의 스윙이 커지며 자연스레 홈런은 늘었지만 동시에 컨디션에 따른 기복도 심해졌어요. 거기다 해마다 발생하는 고질적인 부상은 구자욱의 평가를 깎아내리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100% 저는 실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45에 네. 뛰었던 성적에서 조금 장점을 계속 살릴 그 수 있는 타격을 하면은 좋겠다. 홈런 타자로의 변신이 실패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생애 첫 골든글러브를 안겨준 2021년이 대표적이죠. 22홈런을 쏘아올린 구자욱과 함께 삼성은 2015년 이래 처음으로 가을야구에 초대받습니다. 이어진 오프시즌에 삼성은 구자욱에게 5년 120억 초대형 계약을 선사하기도 했어요. 구자욱은 단연 계약으로만 삼성에서 은퇴하고 싶다며 삼성에 대한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기도 했죠. 팬들의 애정 역시 이 시기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구자욱을 바라보는 시선은 뒤집히고 맙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시작된 22시즌, 좀처럼 컨디션을 끌어올리지 못하면서 전해 대비 장타율이 0.120 가까이 떨어집니다. 홈런은 단 5개에 불과했고 타율도 3할을 밑돌았어요. 시즌 중반 찾아온 부상까지 구자욱은 커리어 처음으로 100경기 출장에 실패하며 자신의 블로그에 부진을 사과하기에 이릅니다. 1위를 바라봤던 팀 성적 역시 승률 1할이 사라지며 7위로 고꾸라졌죠. 구자욱의 방황은 더 이상 길어져선 안 됐습니다. 라이온킹 이승엽이 두목곰으로 변모한 2023 시즌, 구자욱은 30살이 됐고 마침내 자신의 길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던 때 2015년에 신인왕 구자욱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23년부터 삼성의 수석코치가 된 이병규 코치의 길을 택한 것 같기도 하죠. 이병규 코치는 현역 시절 30홈런을 기록한 해도 있지만 그 시즌을 제외하면 20홈런을 넘긴 적이 없는 중장거리 배드볼 히터였습니다. 구자욱도 공을 정확히 맞히는 데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고 동시에 빠른 발과 어느 정도 힘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루타를 비롯한 장타는 물론이고 두 자릿수 홈런은 충분히 쏘아올릴 수 있는 타자입니다. 이병규는 4할 출루율을 커리어 한 번도 찍은 적 없는데 구자욱은 벌써 3차례나 있어요. 그 3번은 구자욱이 홈런을 노리지 않았던 데뷔 직후 15, 16년과 지난해였죠.
2023년 구자욱은 홈런 20개를 넘기고도 해본 적 없는 WRC 플러스 150과 OPS 리그 3위에 성공했습니다. 동시에 시즌 끝까지 타율 1위를 위해 경쟁했고 경쟁자들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높은 OPS를 기록했어요. 홈런이 되기 위한 뜬공보다 안타가 되기 유리한 라인 드라이브 생산에 집중한 덕에 구자욱의 인플레이 타구 타율 역시 데뷔 초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본인 역시 마침내 홈런 욕심을 버렸다고 말해요. 2루타 2개나 홈런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이제 삼성의 과제는 구자욱이 홈런을 칠 필요 없는 팀을 만드는 것일 테고, 구자욱은 이병규와 양준혁 그 사이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자욱은 부정할 수 없는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고 후배들이 보고 배울 리더이기도 합니다. 구자욱이 데뷔하던 때에도 또 다가오는 24시즌에도 차기 라이온킹 자리에는 구자욱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팬들로 하여금 메타석을 기대하게 하는 타자, 어떤 감독이 와도 라인업 한 자리를 편하게 채울 수 있는 타자, 플레이 하나하나에 라팍을 들끓게 하는 선수. 구자욱은 2013년의 모습대로 그 어떤 투수에게도 까다롭고 끈질긴 새로운 라이온킹의 길을 만들어 가려 합니다. 베어스 유니폼을 입고 처음 대구에 돌아온 이승엽 감독, 그에게 패배를 안긴 건 구자욱의 홈런포였습니다. 그것도 이승엽 벽화가 그려진 우측 담장을 넘어갔어요. 마치 여기인 이승엽의 홈이 아닌 라이온즈의 홈이라 말하는 것처럼요. 수년이 걸려서야 궤도로 돌아온 만큼 더 좋은 활약을 꾸준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딱 하나 더 부상도 좀 줄여야겠죠.